안녕하세요. 이경주입니다. 신명기 계속해서 29장입니다. 21절 말씀부터 봉독하고요. 29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번에는 9절을 모두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The Lord will single him out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for disaster according to all the curses of the covenant written in this book of the law. 이 율법의 말씀 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저주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되죠. single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one 명사 앞에만 쓰고 단 하나의 단일의 그런 뜻이 됩니다.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Your children who follow you in later generations and foreigners who come from distant lands will see the calamities that have fallen on the land and the diseases with which the Lord has afflicted it. Calamities 재앙, 재난, 명사 재앙을 얘기하죠. 그 afflicted 그런 형용사로서 괴로워하는, 고민하는 네,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땅에 또 유행시키는 질병이 그 유행 바이러스 같은 그런 질병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The whole land will be a burning waste of salt and sulfur Nothing planted, nothing sprouting, nor vegetation growing on it. It will be like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Adma and Zeboim, which the Lord overthrew in fierce anger. Fierce anger, 아주 맹렬한 진노. Sulfur, 명사로서 유황을 말합니다. 형용사가 될 때는 유황의 유황 같은 유황을 합류한 유황빛의 그런 뜻이 됩니다. sprout 하면은 동사 풀, 나무 씨앗이 싹이 나다, 발화하다, 자라기 시작하다 sprouting, 출하하다 그런 뜻입니다. vegetation 하면은 명사, 특히 지정지 환경의 초목, 식물을 얘기합니다. destruction 명사, 파괴, 파멸, 말살 overthrow 하면은 동사로서 overthrow, THROW, 여기서는 REW는 과거가 되죠. overthrow의 과거, 동사, 지도자 정부를 타도하다, 전복시키다, overthrow, 그리고 fierce 하면은 형용사, 특히 사람이나 동물이 사나운, 험악한, 격렬한, 맹렬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황폐해지는 것이지요. 24절 말씀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All the nations will ask, Why has the Lord done this to this land?
why this fierce burning anger 왜 이렇게 진노하였는지 fierce 험악한 격렬한 맹렬한 형용사 방금 전에 나왔었죠. burning anger 아주 맹렬하게 노하는 것 2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And the answer will be, it is because these people abandoned the covenant of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the covenant he made with them when he brought them out of Egypt. 여기서 abandoned 하면은 형용사 버려진 유기된 방종한 제멋대로인 그런 뜻이고요. covenant 하면은 명사로서 특히 정기적으로 일정의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나 계약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covenant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그런 언약이나 약속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oath였었고 또한 그것은 영원히 불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26절 말씀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They went off and worshipped the other gods and bowed down to them. Gods they did not know. Gods he had not given them. 여기서 went off 하면 떠난 거죠. 떠났다. 이렇게 go off의 그 과거 분사가 되죠. 특히 모사로 자리를 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they went off and worshipped other gods. 하나님은 떠나가면은 안 됩니다. went off 떠나가서 and worshipped other gods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하고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는 일입니다. 27절 말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Therefore,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this land, so that he brought on it all the curses written in this book.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In furious anger and in great wrath, the Lord uprooted them from their land and thrust them into another land, as it is now. 그래서 furious 하면은 형용사로서 몹시 화가 난 맹렬한, 그래서 fierce하고 거의 같은 뜻이죠. Furious 그리고 thrust 하면은 동사로서 거칠게 밀다, 밀치다, 찌르다. 여기에서 thrust them into another land, 다른 나라로 밀다, 밀치다, 찌르다, 다른 나라로 던져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방황하고 있지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The secret things belong to the Lord our God, but the things revealed belong to us and